23번도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아. 23번. 그래서 별표 3개 났죠? 원래 문제는 제목 추론이었어. 제목이 제일 어렵다. 왜냐면 요지를 줄인 게 주제인데 주제를 더 압축한 게 제목이기 때문에 요지, 주제, 제목 중에서는 제목이 제일 어려운데 어차피 그 유형 자체가 어렵지 않아. 방법 똑같아. 전지 보니까 too much homework. 너무나 많은 과제는 is harmful. 괴로움으로 가득 찬. 괴롭다 그 말이지. 2번 questioning. questioning 명사로 질문, 의문이고 동사일 때 질문하다. ask랑 똑같은 말이야. 근데 아이를 붙였으니까 동명사를 만들었으니까 질문하기, 의문을 갖기. For better comprehension. comprehension은 본문에도 나오는 단어지만 understanding은 똑같아. comprehend라는 동사가 있어. comprehend. 기본 동사야. comprehend. 요게 이해하다라는 뜻이야. 물론 뭔가를 포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해하다란 말이야. understand. 이 comprehend의 명사가 comprehension이야. 더 좋은, better는 구세 비교급이니까 더 나은 이해를 위한 질문하기, 의문 갖기. 3번 too many tests. 너무나 많은 시험들이 make, 만든다, 학생들을 tired, 지치게. 4번 questions, 질문들, that, 관계대명사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science, 과학이 can answer, 대답할 수 없는, yet, 아직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신은 존재하는가? 우주는 어떻게 생성됐는가? 아직 과학이 대답할 수 없잖아. 그런 것들. 5번, there is not always. not always는 부분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죠. 항상 그런 것만 아니다 그거야. just one right answer. right answer는 정답이야. 딱 하나의 정답만이 항상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전지를 먼저 봤어. 이것도 틀린 친구들 많았을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쉬운 걸로 틀렸을까? 물론 뭐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는 게 버거울 수도 있었어. 근데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이라면 이거 하나도 한 몇 초 안에 찍어서 풀 수 있어. 자 이것도 역시 말이 나온 단어 찾아봐. 주제 제목 요지 빙타처럼 다르게 풀 수 있어. 말이 나온 단어 뭐 있어요? 눈에 잘 보이는 거? 퀘스천 보이지? 퀘스천. 그 다음 언더스탠딩. 그치? 또 말이 나온 단어 하나 더 있어. 텍스트. 그 세 개의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텍스트, 퀘스천, 그 다음에 뭐? 언더스탠딩. 자. 어디 그게 다 들어있어? 2번에 들어있잖아. 언더스탠딩 없는데요? 그래서 컴프레션이 대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언더스탠딩이랑 똑같은 말이야. 언더스탠딩이랑 퀘션이 다 들어있죠? 1번엔 아무것도 없어. 3번도 아무것도 없어. 5번도 아무것도 없어. 4번에 퀘션이 있는데 언더스탠딩도 없고 텍스트도 없잖아. 2번 아니야 2번. 이렇게 찍어도 풀 수 있잖아. 선생님이 찍는 거 다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다 가르쳐줬잖아. 어? 근데도 틀리면 어떡해? 22번 아니면 23번은 반드시 출제가 돼요. 내신에 처음부터 막 핑크색 정신 하나도 없지 지금. 이제 중요한 단어 이렇게 많다는 거야. 일단 여기 provide라는 동사가 있어. provide가 무슨 뜻이야? 제공하다, 공급하다다. 근데 이걸 왜 providing 동명사로 만들어야 했을까? 주어 자리거든. 제공하는 것은 여기 만약에 동사를 써요. provide. 그럼 이건 틀린 거야. 왜냐하면 여기 주어 자리거든. 주어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 지금 동사가 있잖아. is. 동사 앞에는 주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저기 주어 자리에 그래서 provide라는 동사를 주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명사화한 거야. 동사를 명사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동명사, 나머지 하나는 to 부정사야. 그러니까 여기는 providing 해도 되지만 to provide 해도 돼. 근데 네이티브들은 주어로 동명사랑 부정사 중에서 어떤 걸 선호한다고? 동명사를 선호한다고 했죠? 가급적이면 동명사 쓰는 게 좋아. provide 동사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긴 이해가 됐어. 주어 자리에 동사 쓰면 안 되고 동명사 쓰는 거. 얘는 왜 핑크색일까? 요건 조금 좀 차원이 높아. 여기까지는 아마 안 건드릴 거예요. 1학년 때. 여기 많이 나오지만. 이건 뭐냐면 자 여기다 만약에 밑줄 쳤어. 문법 문제에서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을 치면 형용사랑 부사랑 구별하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simply 부사잖아요. 근데 이걸 형용사로 simple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자 얘가 뭐라고? 동명사야. 아까 오늘 부정사 한 세 번 얘기해놔봐. 부정사가 뭐라고? 동사의 파생만 하랬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준동사라고 하는 거야. 우리 다 배웠어. 선생님이
핑크 책에서도 가르쳤고요. 구문 책에서도 가르쳤어. 서른한테 배웠던 친구들은. 준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거. 꾸며준다는 걸 수식한다라고 하는 거야. 준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딱 이거밖에 없어. 뭐? 부사밖에 없어. 준동사 앞에 올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어. 준동사 앞에는 부사밖에 못 와요. 심플, 형용사 못 오는 거야. 형용사가 준동사 수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심플은 틀린 거야. 알았니? 여기서 조금 더 고차원으로 나가면 이제 이거 3학년 때인데 만약에 심플을 나는 꼭 쓰고 싶어. 쓰려면 쓸 수 있어. 만약에 프로바이딩 앞에 심플을 쓰지. 그럼 얘는 더 이상 동명사가 아니야. 형용사 뒤에 나오는 ing는 동명사가 완전히 명사가 된 거야. 만약에 여기다 심플을 쓰면 얘는 명사가 되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게 돼요. 여기 지금 목적어 있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틀린 거야. 알았니? 어?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심플리가 맞는 거 심플하면 안 돼. 물론 여긴 안 나올 거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서 안 나올 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영어 1등은 맞을 수 있는 애들은 있지? 아까 10번 정도 본다 그랬잖아. 10번이면 거의 외울 정도로 그 시험범위 그 많은 시험범위 있지? 거의 외우다시피 해. 외워서 쓰는 거야. 지가 쫙 본문 내용 갖다가 다 외워서 쫙 쓰는 거야. 어? 그런 애들이 있어. 응? 그런 애들이 1등은 맞는 거야. 단지 제공하는 것은, 단지 공급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provide의 목적어 선생님이 를이라고 해석한다고 에게라고 해석했죠? provide는 목적어가 에게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provide라는 동사는 이렇게 쓰여요. 흔히 공급 동사라고 하는데 provide라는 동사는 provide의 목적어를 a라고 할게. provide라는 동사는 with라는 전치사랑 겁나치네. 전치사니까 목적어 가질 거 아니니 그 with의 목적어 b라고 할게요. 왜 이렇게 쓰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provide a with b 이렇게. 중학교 때도 아마 이렇게 외웠을 거야. 그래서 A에게 B를 공급하다. 그래서 이걸 공급동사라고 해. 이런 류의 동사들을 다 공급동사라고 불러. 똑같은 말이 supply가 있고요. 뭐 present라는 동사도 여기에 해당하고 furnish 뭐 이런 동사들이 있어. 이런 게 공급동사야. supply A with B. provide A with B. 그러니까 provide나 supply가 나오면 뒤에 그 with를 찾아봐야 돼. with 있잖아요. with들. with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A에 해당하는 거고 with의 목적어 complex text. 이게 B에 해당하는 거야. 컴플렉스는 형용사일 때 무슨 뜻이야? 복잡한. 알았니? 심플의 반대말이야. 컴플렉스. 텍스트는 글이야. 글. 이런 게 텍스트란 말이야. 복잡한 글을 학생들에게 단지 제공하는 것. 단지 제공하는 것. 학생들에게 복잡한 글을 제공하는 것은 is. 왜 핑크색으로 하는지 알겠죠? 여기를 아 하면 안 돼. 바보들은 이 앞에 있는 텍스트가 주어인 줄 안다. 아 주어가 복수니까 아 안다 보다. 얘는 전치사 뒤에 있으니까 뭐야? 전치사의 목적어잖아. 주어가 아니죠. 얘는 얘도 주어인 줄 알아. 얘는 지금 해놨잖아. Providing한 동명사의 목적어지? 얘도 주어 아니야. 주어는 뭐야? Providing. 동명사니까 3인칭 단수로 한 거야. Is not enough. 충분치 않다. Enough는 형용사일 때는 충분하냐? 부사일 때는 충분하게예요. 형용사나 부사로 다 쓸 수 있어. 형용사도 쓸 수 있고 부사로도 쓸 수 있어. 지금 여기는 비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주격 보호자리에 왔으니까 형용사로 쓰인 거야. 자, 충분한, 충분하게인데 만약에 뭐 할 만큼, 뭔가를 할 만큼 충분한, 뭔가를 할 만큼 충분하게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뭔가를 하다는 동사인데 그 하다를 갖다 변형해야 돼. 할 만큼, 뭔가 할 만큼 충분한, 할 만큼 충분하게, 뭐뭐 하다를 충분한 만큼 이렇게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C, 보다야? 어? 볼 만큼 충분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C를 어떻게 변형해야 될까? 지금 얘가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 또는 부사라고 했죠? 그럼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려면 뭐가 필요해? 부사가 필요하지. 그죠? 다 가르쳐줬던 거야. 그럼 동사를 부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뭐? 투부정사밖에 없잖아. 그죠? 그치? 투부정사 형태로 얘를 꾸며주는데 어디서 꾸며줘야 돼? 뒤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enough 뒤에 to 부정사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enough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무조건 앞에 있는 enough를 꾸며주는 부사적 용법의 부정사야. 해석은요. 지금 해석했잖아. enough 뒤에 to 부정사는 해석 어떻게? VR만큼 충분하게. 보여? enough 뒤에 to happen. 일어날 만큼 충분한. 발생할 만큼 충분한. 왜 핑크야? To happen.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데 enough를 꾸며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happening. ing를 준단 말이죠. 자, 아까 수업 잘 들었나 봐야 되겠다.
얘들아, 투부정사 앞에 for란 전치사가 있네. 하필 투부정사 앞에 for란 전치사가 있으면 그 for의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랬죠? 그치? 해석 어떻게? 은느니 바로 러닝, 학습을 위해가 아니라 학습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학습이 일어나기에 충분한을 영어로 배열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Enough for learning to happen. 우리는 학습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학습이 일어나기에 충분치 않다. 단지 학생들에게 복잡한 글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이 학습이 일어난다는 건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거잖아. 학생들이 학습을 하도록 하는데 충분치 않아.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어떤 글을 딱 주고 자 이거 공부해 오세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공부하지 않는단 말이야. 안 해. 그 다음 라벤더야. 라벤더. 자, 이 문장의 위치가 중요해. 왜? 이 문장의 위치가 왜 중요할까? 또한이라는 부사 때문에. 또한. 또한 없는데요. 이더가 또한이 있거든. 선생님이 아까 또한이라는 부사가 들어있는 문장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학습을 일으키지 못한데 또한 이렇게 해도 학습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또한 안 돼. 중학교 때 배웠어요, 얘들아. 긍정문에서 또한은 to를 쓸 수 있어. 근데 부정문에서는 또한의 뜻으로 to를 쓰면 안 되고 대신에 뭘 써? either. 네이티브에 따라서 이거를 either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 자, 여기 지금 either잖아. 여기를 to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왜냐면 여기 부정문이거든. assigning이란 동사가 있어. assign은 뭔가를 배정하다, 할당하다라는 뜻이야. assign. 그래서 여러분 과제가 영어로 뭐야? assignment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할당한 그런 공부의 양이란 말이야. 그게 과제란 말이야. assignment. 홈워크를 assignment라고 하잖아. assign이 동사야? 자, ing가 됐어. 왜? 주어 자리니까. 여기 주어 자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to assign은 괜찮아. 근데 assign, 동사 쓰면 안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 배정하는 것은?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는 뭘까? 얘들아, 다 그런 건 아닌데 목적어 뒤에 있잖아. 동사고 목적어잖아.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 있죠.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 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거의 대부분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 이 to 부정사는 목적 보어 역할을 해. 대부분은 그래. 다른 그런 게 아니야. 자, 대부분의 영어의 타동사들이 목적 보어로 to 부정사 쓰거든. assign이 그 중에 하나야. assign 동사의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이 to 부정사 역할은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거야. 해석은요? 해석은 뭐? O를 V하도록 배정하다. 주어가 목적어를 뭐뭐 하도록 배정하다, 할당하다, 임무를 주다, 임무를 맡긴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쓰는 대표적인 동사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게 allow야. allow가 대표적이거든.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그치? allow와 같은 그런 형태로 쓰는 동사란 말이야. 이런 걸 영어에서 5형식 동사라고 해. 할당하는 것. 할당한다는 건 과제를 맡긴다는 거야. 과제를 맡기는 것. 학생들에게. 투부정사 보이죠? 이게 목적 보호란 말이야. To independently read. 독자적으로 읽도록. 의존적이지 않게.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비록 어려운 글이지만 혼자서 읽도록 학생들에게 그렇게 과제를 내주는 것. 야 이거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마. 과외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마. 이거 혼자서 읽어봐. 이렇게 배정하는 것. 이렇게 된 거야. 얘들아, 선생님 아까 준동사를 수식할 때는 부사가 수식을 한다고 했죠. 준동사를 수식할 수는 부사밖에 없어. 투부정사를 만약에 부사가 수식해. 이게 원래 위치야. 투부정사도 준동사니까 투부정사를 부사가 수식할 때 부사가 바로 앞에 있어. 이게 원칙인데 네이티브들이 이거를 변형해서 부사를 이렇게 to 부정사 사이에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했죠? 얘 이름이 뭐라고 했어?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to 부정사 얘 부사가 분리시켜서 뭐라고 부른다고? 분리부정사. 무슨 독립부정사야. 분리부정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런 말을 몰라도 돼. 원래는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해도 돼. 오히려 요새는 아메리칸 잉글리시는 이렇게 쓰는 경향이 더 많아.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요 independently to read. 원래는 independently to read가 맞는데 네이티브들이 to independently read 이렇게 쓴단 말이야. 둘 다 되는데 절대 안 되는 건 뭐냐면 ly를 뺐어.
이건 안 돼. 열할병이 형용사잖아. 형용사가 준동사를 수식할 수는 없는 거야. 알았죠? 그건 안 되는 거야. 자, 노란 글씨로 했네. 어휘 나온다는 얘기지, 어휘. 인디펜던트의 반대말이 뭐야? 인 빼면 반대말이잖아. 여기다 인을 빼서 dependently 이렇게 한 문맥에 맞지 않아요. 어휘가 틀려. 학생들에게 독립적으로 읽도록 선생님이 제시한 이 복잡한 글을 갖다 독자적으로 읽도록 과제를 내주는 것은 그 다음에 갑자기 콤마가 나오고 싱크자 선생님 핑크 글씨 배운 거야? 얜 뭘까? 제 동사 아니에요. 동사처럼 보이지? 생각하다? 동사 아니야. 그 뭐야? 자, 여기 보세요. 같은 문장 성분끼리 예를 들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같은 문장 성분끼리 같은 and나 같은 or로 나란히 연결을 해. 이런 걸 무슨 구조? 병렬 구조. 그치? 자, 한번 and로 연결해 볼게요. A 그리고 B 그리고 C. 자,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이티브들은 굳이 and를 다 안 쓰고 끝에만 쓰고 앞에 똑같은 and나 or가 있다면 뭘로 대신해? 콤마로 대신한다고 했죠? 그치? 이거 분명히 얘기했어. 그 다음. 자, 그럼 만약에 투부정사들끼리 병렬이 일어났어. 투부정사들끼리.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부정사들끼리 병렬이 일어났어. 이건 and겠죠? 투부정사가 같은 뭐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식으로 쭉 똑같이 연결됐어. 이랬을 때 네이티브들은 다 이렇게 물론 써도 되는데 다 이렇게 안 쓰고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의 투는 생략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았니? 투부정사들끼리 쭉 연결됐을 때 맨 앞에 있는 투부정사의 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하지만 뒤에 이렇게 병렬되는 투부정사들은 투를 생략해도 된단 말이야. 이런 걸 알아. 이 두 가지를 알아야지 문장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 콤마가 그냥 단순히 숨 쉬는 게 아니라 end야. 이게 end. end. 접속사란 말이야. 그리고 자, 이 think가 동사가 아니라 뭐야? to think야. to think. 앞에 to read랑 병렬된 거야. 앞에 to independently read가 뭐였어? 목적 보호였죠? 그러니까 이 to think도 목적 보호인 거야. 요 end 뒤에 여기 then write, 는 부사니까 부사 없어되고요. 아, 여기 또 to write, 투부정사인데 to가 생략된 거야. 원래는 이게 to read, to think, to write야. 투부정사인데 같은 end로 병렬됐잖아. 다 써도 돼. to think, to write 써도 되는데 네이티브들은 생략하는 걸 더 좋아한단 말이야. 알았어요? 이 문장 구조가 보여야 돼. 이게 다 보호들이야. 일단 해석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문장 구조를 보여줘. 이렇게 된 거야. 할당하는 것, 학생들을, 여기 이제 목적어, 여기 동사였잖아. 그죠? 동사 주어였잖아. 학생들을 할당하는 것. 투부정사. 학생들을 읽도록, 그리고 나서 뭐, 생각하도록, 그리고 쓰도록 과제를 내주는 것.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 문장 구조가. 이렇게 투부정사가 엔드였는데 투를 쫙쫙쫙 생략한 거란 말이야. 이런 문장 구조가 딱 보여야 돼. 지금은 잘 안 보이죠? 안 보여도 괜찮아. 처음이니까 나중에 다 보여. 보이게 만들어 줄 거야 선생님.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는 건 독자적으로 읽도록. 그리고가 없지만 콤마가 그리고 역할은 그리고 to think 생각하도록 about 뭐에 대해서 목적어가 저 뒤에 있어요. 그리고 된은 부사야. 그리고 나서 쓰도록 숙제를 해주는 것. 뭐에 대해서? A complex text. 텍스트 두 번 나왔죠. 이 complex text가 이 앞에 있는 to read의 목적어고 to think about의 목적어고 그 다음에 to write about의 목적어야. 목적어가 다 같으니까 맨 뒤에다 하나만 쓰는 거 다 일일이 안 쓰고 수학으로 따지면 분배 법칙이 아니 결합 법칙 다 분배해도 되는 건데 목적어를 다 여기 다 써도 되는데 하나만 쓴 거야. 복잡한 글을 혼자서 읽도록, 복잡한 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복잡한 글을 글에 대해서 써보도록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는 것은 is. 야,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란 말이야. 여기를 아 이렇게 주면 이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냔 말이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오니까 왜 아 하면 안 돼. 왜 is야? 주어가 보니까 동명사니까. 그러니까 is야. It's not enough. 충분치 않대.
충분치 않아. 그냥 복잡한 글을 쭉 던져주는 것도 충분치 않고, 야 이거 혼자 읽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써봐. 이렇게 시키는 거, 숙제를 해주는 것도 충분치 않아. 또한 앞에 뭐가 있었어? not 이 문장 부정문이야. 부정문에서는 또한의 뜻으로 to를 쓰면 안 돼. 중학교 때 배웠어, 1학년 때. 뭘 써 대신에? either 됐어? 그럼 이 문장이 왜 라벤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또한 안 돼.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또한 안 된다는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또한 안 돼가 들어있는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야. 알았죠? 이렇게 꼼꼼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꼼꼼하게 해야 돼. 사실은 더 꼼꼼하게. 더. 퀄리티가 명사로는 뭐야? 품질. 형용사일 때는 질적인, 질 높은 그 말이야. 반대말은 푸어 정도 되겠죠? 질 낮은, 형편없는. 뭐 이런 식으로 퀄리티의 반대말이 퀀터티니까 몇 단위로 낼 수도 있어. 퀄리티가 질이라면 퀀터티는 양이야. 이런 거 다 안 되겠죠? 자, 지금 요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는데 애들한테 복잡한 글을 갖다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 어? 컴플렉스 텍스트가 이게 핵심어 중에 하나잖아. 애들한테 복잡한 글, 어려운 글일 거 아니야, 복잡한 글이면. 복잡하고 어려운 글을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 응? 아까 나왔지? 그냥 야 독립적으로 생각해봐. 읽어봐. 생각해봐. 써봐.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질 높은 그런 질문을 해야 돼. 애들한테. 질 높은 그런 질문이 one way. 하나의 방법이다. 질적인 방법, 질적인 그런 질문이 하나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복잡한 글 여러분들 내줬어. 공부해와. 콧바구도 안 낀단 말이야. 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질문할 거야, 다음 시간에. 그리고 내가 막 질문을 던지는 거야. 어? 그러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자, 수행평가라고 해봐. 수행평가. 근데 이제 수행평가, 혜성고 같은 경우는 영어 단편 같은 걸 줘요. 영어 소설이야. 이제 어렵단 말이야. 그걸 주고 공부해오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 줄거리가 뭐니? 뭐 그 다음에 거기 뭐,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막 물어봐. 뭐 누가 전륜발이야? 누구야?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어? 그런 거. 만약에 그냥, 야, 이거 굉장히 훌륭한 명작이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안 읽어. 이거 수행평가예요. 여기서 시험 볼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야. 알았어요? 이런 질적인 질문, 수준 높은 그런 질문들이 하나의 방법이야. 됐! 아, 또 핑크네, 젠장. 됐. 요 됐은 또 정체가 뭘까요? 뒤에 보니까 교사들이 확인할 수 있어. 학생들의 이해도를.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절이야. 완전한 절. 얘들아, 됐 뒤에 완전한 절이었을까? 대시 관계대명사는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일단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선행사. 자,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접속사죠. 됐 뒤에 완전한 절은 일단 대시 접속사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접속사가 아니야. 앞에 보니까 방법이라는 선행사가 있어. 얘들아, 대 앞에 방법, 장소, 이유, 때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가 있잖아. 그리고 대 뒤에 완전한 절이 왔어. 자, 대 뒤에 완전한 절이 왔어. 근데 이 대 앞에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가 왔어. 있어. 이때 대는요 접속사가 아니라 관계부사야. 대시 관계부사를 쓸 수 있냐고? 있어. 장소를 나타낼 때 관계부사 뭘 썼죠? 왜요? 시간은? when? 이유는? why? 방법은 how잖아. 그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를 대시 대신해 줄 수 있어. 그 대시란 녀석은요, 대시란 녀석은 팔방미인이야. 대신 관계대명사 후나 위치를 대신해 줄 수 있잖아. 관계대명사로 후나 위치를 대신해 쓸 수 있고요. 관계부사로 where, when, where, why, how를 대신해 쓸 수 있는 거야. 자, 이때 이 대신 관계부사, 일단 정체, 관계부사.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 다 이해가 안 돼도 지금 괜찮아. 자, 이 대신 관계부사야. 자, 그럼 이거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how로 따면 돼, how. 그럼 틀린다? 선생님, how를 대신해서 대 쓴 거라면서요. 근데 왜 틀려요? how 대신에 쓴 거야, 대. 근데 how는 왜 틀리냐면 관계부사가 4개가 있어. when, where, why, how. 관계부사 중에서 how는 선행사랑 함께 못 써. 다른 관계부사 when, where, why는 선행사랑 함께 써도 되고요.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도 돼. 둘 중에 하나, 관계부사 생략하든지 선행사 생략하든지. 둘 다 생략하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어. 둘 다 같이 써도 돼.
둘 다 같이 써도 되고 관계부사는 선행사랑 함께 써도 되고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도 돼. 근데 how의 경우에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돼. how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선행사 one way를 생각해야 돼. 엄청 중요한 거야. 알았어요? 어? how는 못 써. 그 대신 how를 대수로 바꿨을 때는 그때 선행사 쓸 수 있어.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멍멍! 멍멍! 개소리야. 어? 무슨 줄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그냥 아닥! 아닥! 아까 이번 주일지 그냥 외워. 알았죠? 무조건 외워. 알았죠? 아, 여기 사와 맞는데 이렇게 질적인 질문, 이게 주제문이라서 질적인 질문들이 하나의 방법이야. 교사들이 학생들의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 글에, 그 글은 어려운 글, 그 글에 어려운 그런 그 글에 이해도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선생님이 지금 요 문장도요, 라벤더로 했단 말이야. 라벤더. 그치? 요 문장의 위치도 중요하단 말이야. 왜 그럴까? 요 문장이 진짜 중요할까? 그 다음 문장에 또 올수오가 있고 또 올수오. 또한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얘기했고 또한 이란 말 나왔지? 요 문장도 그러니까 여기 문장 위치가 다 중요해. 다 라벤더잖아. 조금 아까 문장, 지금이 주제문 문장, 그 다음 문장 다 뭐 네모가 이렇게 해놓으세요. 다 여기 다 이 문장들의 위치가 다 중요한 거야. 요 세 문장, 요 세 문장 중에 어느 문장 하나를 딱 놓고 주어진 문장을 주고 주어진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돼? 그러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게 어려워. 아이들한테 그 글에 대해서 야 이거 질문할 거야. 이거 니네 공부해와 질문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그 이해도 애들이 진짜 글을 읽었나 안 읽었나 읽었다면 제대로 이해했나 안 했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시험을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야. 질문들은 또한 올손 부사라고 했죠? 얘들아, 부사는 조동사랑 동사 사이에 쓰는 걸 참고로 알아두세요. 프로모트의 노란색 했다? 프로모트는 뭐야? 촉진하다. 촉진하다의 반대말은 뭐야? 촉진하다의 반대말은. 아까 했잖아. 방해하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방해하다. 어? 뭐 방해하다 뭐 엄청 많잖아. 뭐? 프로히비. 뭐 인히비. 힘더 뭐 등등등등등 쉬운 단어로 하면 discourage가 뭐야? 낙심시키다잖아. 뭐 이런 것들 그 프로모트의 반대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틀린 거야. 질문들은 프로모트 촉진할 수가 있어. 물론 프로모트는 누구를 승진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홍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질문들은 또한 학생들의 search 이제 search 명사로 쓰였네. search는 동사랑 명사랑 때가 똑같은데 명사로 쓰인 거야. search가 뭐야? 검색, 탐구, for, evidence. evidence가 뭐야? 증거죠? 그치? 그래. 증거를 위한 검색. 학생들의 증거를 위한 검색을 갖다가 촉진시켜. 어려운 거니까 질문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된 거야? 인터넷 네이버에 막 물어봐야지. 그치? 어? 증거를 위한 그런 검색을 갖다 촉진시켜. 그리고 또 뭘 촉진시켜? 그들의 필요성. 여기서 니들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겠죠? 앞에 소유격 있잖아. 이게 동사라면 그들의 필요하다. 말이 되냐? 그들의 필요성이지. 그쵸? 목적어끼리 search가 지금 요 앞에 promote의 목적어였단 말이야. need도 promote의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를 end, 등위 접속사 end가 나란히 연결, 즉 격렬시켜주고 있는 거야. 그들의 필요성. need 뒤에 to 부정사가 나온 형용사야. to 부정사의 필요성. To return, 돌아갈 필요성, to the text. 그 글로 다시 돌아갈 필요성을 촉진시킬 수 있어. 그 글로 돌아갈 필요성이 뭐야? 그 글을 다시 보게 한단 말이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봐. 왜? 어려우니까. 질문하는 건데, 질문하는데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검색도 하고, 검색한 결과를 갖다가 다시 또 보고, 그 글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다시 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다시 읽을 필요성을 촉진시킨단 말이야. 자, 왜? To deepen. deepen이 뭐야? 깊게 하다야. 그들의 이해를, 학생들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아까 오늘만 세 번 얘기해. 목적을 나타낼 때는 to 부정사 쓴다고 했죠? 이 목적이니까 to deepen. 이걸 만약에 deepening ing 형태는 안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아까 형용사나 명사의 앞에 또는 뒤에다가 이해 붙이면 뭐가 된다고 했죠? 동사가 된다고 했죠? deepen. 그것 중에 하나야. deepen 깊은 또는 깊게잖아. deepen은 깊게 하다, 깊어지다. 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그런 이해심을 깊게 하기 위해서 그 글로 돌아가 그 글을 다시 읽도록 그렇게 촉진한단 말이야. 자, 이것도 어휘가 될 수 있어. 디픈의 반대말 볼까? 깊게 하다의 반대말, 얕게 하다가 뭐야? 쉘로우.
뭐 슐머? 어? 사조가 나는데 뭐 슐머라는데 샬로우. 형용사는 얕은, 동사는 얕아지다. 형용사랑 동사랑 똑같이 생겼어요. 얕아지다, 얕게하다. 여기 다 라벤더 세 문장이 되게 중요해. 만약에 내가 출제한다면 선생님 22번, 23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럼 나 23번 낼 거예요. 23번이 더 중요해. 두 개가 다 나올 수 있는데 근데 23번이 조금 더 낼 게 더 많단 말이에요. 더 좀 중요해. 교사들은 좀 지우고 갈게요. 정신하겠네. 이쁘게 잘 적어야 돼. 적을 공간이 없을 거야. 제대로.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막 적었다가 집에 가서 다시 예쁘게 다시 적어. 어떻게? 어떻게 집에 가서 다시 적어?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녹화하고 있잖아. 지금 저기서 녹화하고 있잖아. 응? 녹화하고 있잖아. 지금. 어? 어, 이게 어디 있어? 유튜브에 있다니까? 어? 유튜브. 영어 아카데미 치면 딱 나와. 다 녹화돼 있어요. 교사들은 take on active role. 적극적인 역할,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액티브의 반대말 뭐야? 적극적인의 반대말은 수동적이냐? passive. 그죠? 그러면 반대말이 되는 거야. 교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in이 뭐야? 전치사잖아. develop은 동사잖아. 전치사 다음에 동사 못 쓰니까 어떻게? 동명사.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이야. 근데 목적 하나를 더 쓰고 싶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접속사 붙여야죠. 그래서 하나 더 쓴 거야. 목적어끼리 병렬시킨 거죠.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두 개의 동명사가 병렬된 거야. 응? 교사들은 적극적 역할을 취해. in 다음에 ing는 뭐 하는 데 있어서라고 해서 그런 거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발전시키고 깊게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뭘 발전시키고 뭘 깊게 해? 학생들의 이해, comprehension. 위에서 언더스탠딩만 했으니까 조금 살짝 바꿔본 거야, 단어를. 그리고 선지에서도 이게 단어가 있으니까 한번 던져준 거지. 뭐 한번 찍어보라고 던져준 거란 말이야, 이해를. 문법, 그치? 발전시키고 기마시킨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by, by도 전치사잖아, by. ask은 동사란 말이야, asking. by asking questions. 질문들을 함으로써. 어떤 질문이야? that. 자, 요 text 정체가 뭐야? 바로 보이죠?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아, 주격관계 대명사구나. 선행사가 뭐야? questions. 선행사가 있어! 왔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왜 causes 안 했을까요? cause의 주어가 questions. 단순한 복수야. 복수니까 cause. 그치? 초래하는 질문들. 커즈 있죠? 아까 어사이처럼. 커즈는 어사이보다 훨씬 중요해. 커즈가 명사할 땐 원인이지만 동사할 땐 초래하다거든. 커즈는 목적어 뒤에 목적보로 투부정사가 되게 많이 쓰여. 커즈, 목적어, 투부정사. 커즈의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아, 이게 목적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야. 보여? 목적어. 그 다음에 뭐가 보여? 투부정사 보이죠? 여기를 투리드 안 하고 투를 싹 뺐나? 자, 그냥 read, thing. 왜 안 돼? 목적어 뒤에다 이렇게 원형 부정사를 쓰려면, 툴을 빼려면 앞에 이 코드 자리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여기에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나 목적보호 자리에 툴을 뺀 원형 부정사 쓰는 거야. 커즈는 사역동사 아니야. 지각동사 아니야. 그러니까 툴이 돼야 돼. 그냥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읽도록 그 글을, 텍스트 계속 나오죠. 그 글을 다시 한번 그 글을 다시 한번 읽도록 초래하는 그런 퀘스천. 그러니까 그게 퀄리티 퀘스천이죠. 그런 퀘스천들을 함으로써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거야. 거의 다 했어. 문장이 더럽게 길어요. 자, 그 문장이 아직도 안 끝났어. 얘들아, 지금 콤마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ing가 나왔다. 얘들아, 이것도 많이 연습했어요. 앞에 절이 있었어요. 주어 동사 저 있었어. 근데 콤마 다음에 ing가 나왔단 말이야. 요 ing는 동명사야, 죄런드야? 아니지, 현재 분사죠, 파티시플이죠. 요렇게 요따구 생긴 문장 구조를 뭐라 불렀어? 분사 구문. 이게 현재 분사. 해석 어떻게? V하면서. S가 V하다, V하면서. 얘들아, 분사 구문에서 분사의 의상의 주어는 뭐다? 주어야. 그 문장의 주어야. 자, 얘랑 얘 분사의 의상의 능동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 쓴 거야. 만약에 여기다 과거 분사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랑 이 분사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를 해야죠. 여기는 리전 초래하면서 이 리전팅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야? 교사야. 교사. 교사들이 초래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를 만약에 과거 분사를 썼어. 리전티드 하면
교사들이 초래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초래 당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땡. 리절트도 안 되고 동사도 안 돼. 여기 동사가 오는 자리가 아니라만 동사님이 나왔기 때문에 리절트도 땡 안 돼. 리절팅. 팅. 팅. 리절팅이 뭐야? 초래하다. 초래하면서 교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돼. 초래하면서 뭐 멀티플. 멀티플이 뭐야? 다수의 복수의 그 말이지. 그죠? 어? 다수의 복수의 다수의 그런 독서를 초래하면서 of the same text. 그 똑같은 글에 그 다수의 복수의 그런 독서를 초래하면서 그래 이제 애들이 똑같은 글을 갖다 여러 번 읽게 한단 말이야. 안 그러면 질문을 갖다가 좋은 질문을 안 하면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해?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좋은 질문을 퍼붓는 거야 학생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똑같은 글을 여러 번 안 읽어. 질 높은 질문을 함으로써 똑같은 글을 갖다가 계속 보는 거야. 여러분들 수행평가 본다고 해봐.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딱 글 준 다음에 야 이거 수행평가 비중 큰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한 번 끼익 읽어볼 거야? 여러 번 볼 거란 말이야. 한 번 본 애들도 있겠죠. 수행평가 망친 애들. 어? 수행평가 A 맞은 애들 여러 번 볼 거란 말이야. 똑같은 글을 여러 번. 멀티플. 멀티플이 복수야. 복수야. 다수야. 반대말은 뭐야 그럼? 단수야. 이건 뭐겠어? 싱귤러. 뭐 싱글이라고 해도 되지만 싱귤러 또는 싱글 하면 반대말이 되는 거야.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는 부사야. 연결할 수 있는 유명한 부사죠.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같은 말 뭐야? In other words랑 같은 말. 가르쳐 줬는데 That is to say. 줄여서 어떻게 해? That is. 이걸 간단하게 쓰려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이걸 I라고 읽으면 무식한 거라고 했죠? 어떻게 읽어? That is라고 읽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얘들아 여기 라벤더야. 왜? 연결어가 붙어 있잖아. 연결어가 붙어있는 문장의 위치도 중요한 거야. 이걸 왜 물어볼까? 얘들아 뭐라고 했어 지금?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앞에서 말한 걸 다시 말한 거니까 앞에 문장이랑 이 문장은 뭐야? 내용이 똑같겠죠? 그치?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앞에 문장이 뒤에 딱 들어가야 돼.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읽은 거 다시 말한 거야. 즉 다시 말해서 did 자기가 빈칸 추론이야. 빈칸 이게 핵심 뭐야? text based questions. 사실 이 문제는 얘들아 제목 문제니까 제목은 주제를 압축한 거잖아. 그러니까 압축해서 이해랑 질문만 넣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주제라면 이것도 꼭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냥 질문이 아니라 뭐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질문이야.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아무나 질문하면 그게 무슨 제대로 된 학습 될 수 있어? 미리 야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내일 질문할 거야. 일주일 뒤에 질문할 거야. 복습 공부해와. 어 네이버 찾아봐봐. 검색해와. 그렇게 준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그게 애들이 여러 번 읽게 되고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야. 핵심어 text based.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베이스가 뭐뭐를 기초로 한다든 그거의 과거분사야. 얘들아 명사 하이픈 베이스트 이거 되게 많아. 이런 거 되게 많거든. 그럼 이건 형용사가 돼서 요 명사를 기반으로 하는 뭐뭐를 기반으로 하는 기반이란 말 몰라요? 기초 기초 뭐뭐를 기초로 하는 예를 들면 English based 한 뭐야? 영어를 기초로 하는 그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면 text based니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질문. 그냥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텍스트를 주고 그 텍스트에 대해서 애들이 공부하게 하고 온 다음에 질문하는 거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질문들. 이런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질문들이 또 나왔네. provide with 보이죠? 학생들에게 뭘 제공해? purpose 목적으로 두 번 나왔네. 또 전치사야. 그러니까 ing가 나온 거죠. read가 있다. 얘들아 동사 앞에 r 이름치이 r 무슨 뜻이야? 다시 부여하다야. reread야. 다시 읽다죠. 다시 읽는 것. 아까 multiple reading. 다시 읽기 위한 어떤 목적을 제공한다. 어? 이렇게 어떤 텍스트를 주고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해야지 학생들에게 그 텍스트를 다시 읽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제공한단 말이야. which. 자, which. 내가 바로 which냐? 콤마가 나왔잖아, 얘들아. 콤마 다음에 which가 나왔어. 짜자자자자잔. 콤마 다음에 위치가 나면 이때 위치는 계속적인 용법을 쓰이는 관계대명사야. 계속적인 용법이야. 자, 위치가 계속적이든 아니든 위치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고 불완전한 절이 온다고 불완전한 절이 와있는데 주어가 없잖아. 주격이죠? 그치? 위치 선행사는 바로 앞인 리리딩이란 말이야. 얘들아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찍혀있으면 그 관계대명사가 계속적인 용법을 쓰인 건데 관계대명사가 계속적인 용법을 쓰일 때는 그 관계대명사는
이 두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 이 두 단어로 뭐? 접속사 더하기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어. 원래 관계대명사의 개념이 이거야. 관계대명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요.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잖아.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란 말이야. 근데 이게 콤마가 없을 때에는 그냥 해석이 되지 않는데 콤마가 찍히잖아. 그럼 얘가 해석이 돼. 그래서 원래 개념대로 해석이 되는 거야. 위치가 가리게 리리딩이야. 단수죠. 이건 and 플러스 2인 거야. and. 이 위치는 and. 원래 여기가 and 2였거든. and가 접속사야. 2이 대명사야. 그래, 합치자. 위치가 된 거란 말이야. 시험 어떻게 나와? 자, 선생님이 아까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는 후나 위치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그랬어. 아, 그러면 여기 위치 대신에 됐으면 되겠다. 안 돼. 무조건 대시 후나 위치를 대신하는 게 아니야. 위치가 또는 후가 이런 식으로 계수경법일 때 콤마 다음에 위치가 나오고 콤마 다음에 후가 나올 때는 그 위치 다음을 대시로 바꿨으면 안 돼! 중학교 때부터 많이 해서 안 돼! 안 돼! 안 돼! 또 어떨 때 안 돼? 관계는 위치다 후가 전치사 뒤에 있을 때 전치사 뒤에 위치다 후가 있을 때 그때 위치다 후를 대시로 바꿨으면 안 돼.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게 뭐? 월월월월 이거면 어떻게? 그냥 아다 외워 외워 대단 안 돼 위치 위치 알았지? 아니면 앤디 둘 중에 하나 이걸 또 어떻게 되냐 고급스럽게 고급지게 이렇게 it 이렇게 해줘요. it 안 돼. 이슬 쓰려면 앞에 뭘 붙여야 돼? 앤디를 붙여야 돼. 알았죠? 위치 또는 앤디 중요해. 그리고 그거 다시 읽는 것이 왜 이지야? 동명사니까 critical. critical이 비판적인 밖에 없어? critical이 위기의 또 뭐 중대한 요즘 중대한이야.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읽는 게 중요한데 다시 읽는 게 중요해. 중요한의 반대말 뭐야? 중요한의 반대말 중요하지 않은. 자, important 앞에 unimportant 하든가 중요하지 않은 또 뭐 있어? trivial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이야. petty 이게 다 사소한. 하나 더 있는데 trifling. 저런 단어들이 있었어? 막 그랬죠? 예비 볼 때 이거 다 외웠어야 되는 단어들이야. 사소한이란 말이야. 이거 크리티컬 반대는 말이야. 리포트들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리고 그거 리리딩은 중요하다. 4 전치사 끝까지 나오네. 전치사야. 언더스탠드 동사잖아. ing 이해하는 것을 위해 중요해. complex task 복잡한 글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복잡한의 반대말 뭐라고? simple. 앞에서 뭐 많이 나왔지만 자 원래는 이렇게 다 해석하고 이렇게 풀면 당연히 2번이겠지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는 내신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모의고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모의고사는 그냥 찍어도 2번이야. 사실 찍는 법은 가르쳐 주잖아. 그쵸? 오늘 중요한 거 공개해서 정말 중요해. 바로바로 복습해야지. 고개는 지금 다 끄덕끄덕 했잖아. 의지는 강하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또 TV 보거나 아니면 또 소셜미디어 하거나 그리고 이제 게임하거나 픽 자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 전에 하는 생각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복습해야 돼. 최대한 많이 봐야 돼. 알았죠?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들었어도요. 선생님이 지금 거의 100분을 떠들었어. 100분을. 100분을 굉장히 촘촘하게. 두 문제를 100분을 했단 말이야. 선생님 농담 하나 했잖아. 그죠? 노가리 안 풀고 100분을 열심히 했잖아. 그치? 얼마나 수업량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잘 듣고 잘 뭐 적어도 빠뜨린 거 있고 못 들은 거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하라고? 유튜브를 보세요. 알았죠? 지금 그대로 녹화한 거니까. 여러분도 주인공이야. 니네들 저번에 보니까 니들 뒤에서 떠들었더라. 뒤에서 떠든 소리 다 들려. 그냥 누가 떠들었는지. 녹화에 다 나와. 자기들 목소리. 여기까지 다.